아시아에서 가장 긴 강은 중국에 있는 장강입니다. 장강은 칭짱 고원에서 발원하여 티베트 고원과 윈난 고원을 거쳐 스촨 분지로 흐릅니다. 스촨을 지난 장강은 산샤댐과 우한, 난징 그리고 상하이를 거쳐 동중국해로 빠져나갑니다. 강의 길이는 6,300km로 세계에서 세 번째로 긴 강입니다. 장강의 후베이성 이창시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수력발전소인 산샤댐이 있습니다. 그리고 산샤댐에서 더 내려가면 후베이성 치비시가 나옵니다. 치비는 적벽이란 말로 서기 208년 조조의 대군이 유비와 손권의 연합군에 대패한 적벽대전의 현장이 있는 곳입니다. 이곳의 강변에는 적벽이란 두 글자가 바위에 새겨져 있는데 오나라 장수 주유가 적벽대전의 승리에 도취하여 직접 썼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